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949회 하우스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두 명의 비올리스트, 그 다음에 하반기에 두 명의 비올리스트. 그래서 올해 네 사람의 비올리스트를 초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첫 번째로 태랑 씨,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김양희 씨,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비올라라는 악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에 익숙하지 않은 면도 좀 있는데, 어디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악기다. 그래서 비올라 원래 소리를 더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비올라가 가진 매력을 점점 이제 많이 밝혀지다 보니까, 특히 현대음악에서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많이 작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있는 비올리스트하고 첫 번째 곡이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살짝 비교해 보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마지막 앵콜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연주했던 작곡가인 브람스의 가곡집 105, 복기 105의 1악장 연주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좋은 피아니스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테랑 씨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준비되면은 바로 조금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미니 토크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곡 했던 한스 지트 체코 작곡가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작곡가인데 비올라하고 굉장히 음색이 잘 어울리는 그런 작곡가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준비가 됐나요? 네, 보시고 잠깐. 공연 끝나자마자 괜찮으세요? 아니요. 힘들어요. 힘들죠. 마지막에 힌디메트
테랑 씨가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었어요. 작년에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일 내용을 다시 한번 봤더니 너무 진지하게 학구적으로 그 보내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메일을 보냈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그 생각보다 빨리 저희가 연락을 드린 건가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에 학군에 무대에서 객석 관객으로 참여했던 게 언제였죠? 재작년 줄라이 페스티벌 김규리 씨 네, 공연 때. 그 메일 보내 그런 거 공개해도 괜찮아요? 일부만 어떤 자기 자신한테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고 그 여기 와서 보고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긴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때 여기 맨 앞자리 앉아 있었는데 이게 연주자의 표정이랑 몸짓은 뭐 당연하고 이 아래의 각도에서 봤을 때 좀 미세하게 움직이는 근육들까지도 다 보이는데 그게 이제 마치 관객과 연주자 사이에 뭔가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제가 마치 그 음악을 같이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에 되게 좀 신선한 충격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어떤 소리를 내는 게 그 공연장마다 또 다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무대에 섰어요. 네. 떨리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많이 떨렸어요. 지금 지금부터 괜찮아졌고? 네, 조금. 굉장히 얌전하고 그런 분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런 메일을 또 보낼 수 있는 용기도 참 중요한 저희는 그 연주자 무대 선 연주자들의 용기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원하는데 보기하고 또 달리 용기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곡 중에서 제일 자기가 편이 잘 됐다 그런 거는 어떤 곡일까요? 사실 제일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브람스 소나타인데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점점 약간 본질을 흐리게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 곡이 이제 브람스의 가장 마지막 작품인데 저는 되게 소박하고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면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 브람스가 가장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람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무슨 얘기 아까 들었다가 깜빡했는데 다음 주에 연주하시는 분도 브람스 곡을 첫 곡으로 내놨어요. 어떻게 저 비교가 되면 어떨까요? 아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나만의 브람스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 신경은 안 쓰는 거예요. 아. 저는 그 테랑 씨가 굉장히 뭐랄까 이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너무너무 훌륭한 연주였는데 그 훌륭한 연주를 계속 얼마만큼 지속시킬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뒤이어서 애프터 파티 테랑 씨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